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초록버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주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키우기 어려운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가 작고 독특한 생김새와 수영하는 모습에 관상어로 인기가 엄청 많은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보면 3에서 4cm 어린 초록버거를 볼 수 있는데요. 담소라고 설명하면서 파는 곳이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초록버거는 거의 해수에 가까운 비중 1.017을 선호하는 생물입니다. 유효기간 동안 담수에서 생활한다 해도 해수의 4분의 1을 유지해야 건강하게 큰다고 합니다. 즉, 담수에서는 그냥 버티는 정도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담수에 들어간 초록버거는 비상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금을 첨가해줘야겠죠? 해수온은 보통 1.020에서 1.025를 낮춰주면 해수어가 살 수 있는 바닷물이 됩니다. 여기서 넣어줘야 하는 것이 천일염인데요. 보통 해수어를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해수염을 사용합니다. 천일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닷물을 수분을 날려서 모아놓은 것이죠. 사용해보면 불순물이 있는데요. 생산 방식이나 만들어진 곳에 따라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해수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해수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천일염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천일염으로 사용 후에 해수염으로 바꿔줄 생각입니다. 비중을 측정하는 도구가 꼭 필요하고 맞춰줘야 하는데요. 판매하는 곳에서 천일염을 얼마나 넣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염분부터 적응시키면서 한 달 뒤에는 완벽한 해수로 맞춰줄 생각입니다. 1리터당 33g에서 36g이 들어갑니다. 어항의 수량 계산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나옵니다. 수량 곱하기 33g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초록버거가 담수에 살았다면 수량 곱하기 33g 나누기 4를 넣어주고 조금씩 바닷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염분 맞춰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초록버거가 정말 키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질산염 농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약 알칼리성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닥재도 탄호사를 넣어주는데요. 이 알칼리성 환경은 암모니아 관련 노폐물 독성이 더 강합니다. 청소를 진짜 열심히 잘해줘야 해요. 청소를 자주 못해주면 외부 여과기도 필요합니다. 버거의 특성상 깨끗하게 먹는 편도 아니고 똥쟁이라 다른 물고기보다 물이 빨리 오염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보다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밀집해 있으면 꼬리를 물어 지느러미를 상하게 합니다. 턱 힘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어항이 아니면 다수의 물고기를 키우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초록버거의 성어는 15에서 17cm까지 자라고 22도에서 26도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번식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보통 강 하류에 알을 낳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2009년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이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 논문 보고 시도해보죠. 먹이는 사료 적응이 가능하고 새우, 짱구벌레, 크릴새우, 랍스터, 게 등등 잡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조류도 급여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버거처럼 테트라톡신을 가지고 있어 식용하면 안됩니다. 초록버거는 컨디션에 따라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데요. 컨디션을 좋을 때는 건강한 녹색 반점이 무늬를 볼 수 있지만 무엇인가 불편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해요. 장기간 검은색이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빛이 너무 강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점프사를 할 수도 있어서 물높이 조절과 뚜껑은 필수입니다. 버거를 여러 마리를 넣을 때는 꼭 동시에 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늦게 들어간 친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버거는 이빨을 계속 다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개 껍질이나 딱딱한 먹이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버거에 대해 찾아보니 이런 말이 있더군요. 초록버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모든 해수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다. 처음에는 3마리를 분양받으려고 했지만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커지면 더 큰 해수어 어항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똔똔한 것이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염분이 맞춰지면 바다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모래도 넣어주고 해조류도 심어주죠. 어항에 들어가자! 이 친구의 이름은 후크인데요. 판매자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눈이 기형인 것 같아요. 나중에 수의사분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맘마도 먹였습니다. 맘마 먹자. 미럼인데요. 거기서 미럼을 잘 먹었다고 해요. 다른 보고 친구들도 따라오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